최근 저온피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냉이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배에 냉이피해가 심하고, 그 다음에 사과 품종 중에서는 후지 계통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보면 저지대에 피해가 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씨를 갈라보면은, 꽃을 갈라보면은 배유가 또는 암술과 수술이 갈변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수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관수 주기는 평균 4일에 1회, 회당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관수하시면은 암술의 수용 능력이 2, 3일 정도 더 증가된다,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은 성페로몬 트랩, 그 다음에 나무 노린자 트랩,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300분을 얼마나 설치하고 언제 설치하고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이냐, 또 관련 연구소 담당 직원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아그로텍의 연구원 김재근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명할 제품은 이종 교미결환제입니다. 일단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종 교미결환제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두 종의 대상을 한 제품입니다. 실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이 교미결환제 안에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성충 나방류가 짝짓기를 할 때, 암컷 나방이 짝짓기를 할때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페로몬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함량의 성페로몬을 가수원 전체에 넓은 면적에 설치할 경우 이 대상 해충의 짝짓기를 방해해서 실제 차세대 해충의 밀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교미결환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대상은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이고 이 해충이 발생하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그리고 플럼코드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은 실제 팩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팩 같은 경우에 실제 요 교미결환제가 1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개가 들어가 있고 요한 봉지가 300평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량은 실제 1헥타르, 그러니까 한 3,000평입니다. 3,000평 기준에 요거 10 봉지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낱개 수량으로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1,000개 설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량이 실제 뭐 1헥타르에 3,000평에 1,000개인데, 설치하는 방법은 이 설치 수량의 80% 정도를 가수원 전체에 골고루 설치를 합니다. 골고루 설치를 하고 그 중에 20%는 가수원 가장자리에 이렇게 둘레에 덧처리를 해줍니다. 그 실제 덧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가수원 내부보다 가장자리에 페로몬 농도가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농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 가원 내부보다 내부와 동일한 페로몬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한20% 덧처리를 해주고요. 실제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을 꺼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요 중간을 뜯으면은 이렇게 뜯깁니다. 이걸 뜯어서 설치 높이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3분의 2 지점 또는 한 1.6m 정도 이상 높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좋고요. 설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작물 가지에 이렇게 걸어도 되고요. 대신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냥 걸어도 되고, 아니면은 좀더 견고하게 걸고 싶을 때는 실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 시기는 요거 이종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대상인데 실제 두종 중에서 복숭아 순나방 발생이 더 빠릅니다. 복숭아 순나방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서 4월 초에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월동 세대 성충이 발생하기 전에 뭐 3월 초, 4월 초에 설치를 해주시고요. 실제 이 제품은 방출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4개월이 지나면은 그 방출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생종 경우에는 뭐한 번만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조생종이 빠른 거니까 만생종 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설치하고 4개월 뒤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4월 초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커버가 되고 8월 달쯤에 추가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추가로 설치를 하실 때는 밀도에 따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충이 밀도가 적으면은 한 30%에서 50%만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해충이 밀도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유기농가나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해충 밀도가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0%에서 100% 정도의 설치 권장량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는 게 지금 이제 이 교미교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교미교란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첫 번째는 이 가수원의 면적입니다. 면적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충의 낮은 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치 권장량. 요세 가지를 지켜주시면은 이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안에 성페로몬이 들어가 있는데, 보관하실 때 실온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만약에 쓰실 거면은 냉장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원래 만약에 제품을 받아서 원래 안 쓰실 거면은 냉동 보관해 주신 게 좋고요. 냉동 보관하는 이유는 이 성페로몬은 냉동이 되면 이 성분이 안정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에 보관을 해 주시고요. 제품을 뜯음과 동시에 페로몬이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다 소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뭐 일부는 뭐 쓰고 다시 밀봉해서 냉동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하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 원래 제품의 효과보다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소진을 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 이 가원에 교미교란제를 설치했는데 주의할 사항은 이 가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밭에는 교미교란제를 설치했지만 이 가원 주변에 해충이 밀도가 높은 뭐 가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방제하는 가원 또는 폐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충분히 그 짝짓기를 한 나방이 들어와서 이 가원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설치하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쪽 가원도 방제를 해주든가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런 해충들로 인해서 실제 과실이나 신초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원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실제 가수원에 그 과실과 신초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주변 환경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밀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 교미교란제 설치에도 그 짝짓기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살충제를 사용해서 밀도를 줄여줘야만 이 페로몬 효과가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뭐 주의사항을 뭐 마치고요. 이 제품을 대부분 그 제품 보면 뒷면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설치방 요런 거는 실제 사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뭐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거기 저희 회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